접히진 않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건 어떻게 아나요? 원래 칼을 베는데 프레임을 적게 쓰면은 구겨지겠죠. 그러면 재생을 했을 때, 자, 빠르게 베기는 하지만 엄청 구겨지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구겨지지 않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프레임을 많이 쓰면 됩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줍니다. 확실히 많이 썼죠, 지금? 그러면은 딱 재생을 했을 때 처음에는 막 이렇게 구겨졌는데 프레임 많이 쓴 거는 거의 구겨짐이 없죠. 스무스하게 올라갔죠. 대신에 속도가 많이 느려졌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편집을 이용해서 배속을 시켜줍시다. 그렇게 해서 속도를 맞추시면 돼요.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프레임 많이 써가지고 적당히 편집을 통해서 배속을 시켜주시면 원하시는 대로 구겨짐 없이 그러면서도 빠르게 배는 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는 것도 그렇고 다른 동작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